고려대 외국인 특별전형 2020학년 가을학기 모집 관련해서 전형분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고려대에서 제공하는 학과, 즉 모집학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학과의 특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후기 전형에 대한 모집 인원입니다. 우선 계열이 한국에서는 인문과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 학생들은 이와 같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단과대들이 있습니다. 경영대학, 문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이와 같은 칼리지의 디파트먼트, 무슨 학과가 있는지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 되는데, 모집 인원은 별도로 리미트가 없습니다. 즉 상한선이 없고 일정 이상 학력이 되면은 고려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대학, 즉 칼리지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디파트먼트가 경영대학으로 되어 있고 경영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칼리지에서 디파트먼트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과를 모집한다. 문과대학 휴먼사이언스 칼리지에서 각각의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특히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함으로써 수월하게 전공과목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이 부분 것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이 학과는 중국에서 공부했던 학생, 외국인들이 수월하게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인기가 매우 좋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는 국적과 무관하게 여러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합니다. 사회학과 역시 무난하게 전공을 하는데, 그리고 영문학과, 영어 기반으로 자기의 네이티브 텅,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들은 영어 영문학과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유럽 쪽에 도고 동문, 불어 불문 이 학과들도 있고, 특히 서서문학과 있습니다. 즉 스페니쉬죠. 스페인어 학과는 물론 스페인 본토에서 오는 학생도 있지만은 특히 중남미 국가들, 브라질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와 같은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스페니쉬를 지원하면은 수월하게 코스웍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러시아어과도 인기가 좋습니다. 러시아 국적인 학생들도 있지만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에서 독립된 국가들 학생들도 노문학과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코스웍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일문학과 있고 언어학과 바로 링귀스틱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영대학과 문과대학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uman Science College, There are many departments. First one is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Philosophy, Korean History, and next History, Psychology, Sociology, and 한문학 is a Chinese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 i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한문학 is Chinese character-oriented department. 영어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도고동문학과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불어불문학과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노노문학과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일어일문학과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서서문학과 Spanish language and Spanish literature. 언어학과 linguistics. 이와 같은 학과들이 바로 문과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입니다. These are the departments of the Human Science College. 다음으로 생명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생명과학대학에는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 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학과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칼리지 속에, 단과대 속에, 즉 The College of Life Science 속에는 생명과학부, 학부는 칼리지와 그 디파트먼트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부 is some kind of category between the college and department. 그래서 생명과학부, category of life science, 생명공학부, category of life bioengineering, 식품공학과 있습니다. food engineering, 환경생태공학부 있습니다. environmental and life engineering, or department of engineering for environmental ecosystem. 이와 같은 학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경학부입니다. Political and Economic College입니다. 여기서는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Economics, 경제학과, Statistics, 통계학과, 그리고 행정학과, Public Administration.